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생명과학이 4거래 일만에 일단 양봉이 나오면서 장중 4% 넘게 일단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순환매를 일단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열사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 지금 이제 FDA 포드파 골 데이터가 오늘 기준으로 D- 지금 16일입니다. 칼렌더 데이로. 그래서 뭐 사실상 지금 2주 정도였던 이제 시간이 최종 결과까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 전에 뭐 언제든지 결과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구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뭐 카운트다운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HLB가 장중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관련되는 부분 가격대 이제 11만 3천원권 정도에서 장중에 11만 4,300원대까지 올라가서 이제 밀리지 않으면서 이제 11만원대가 이제 오히려 이제 지지 영역으로 지금 10시 후 11시까지 진행되면서 순환매 흐름이 조금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170만 주 117만 주 정도에서 지금 장중에 140만 주대이기 때문에 자, 오후장에 이제 거래가 어떻게 좀 되느냐 좀더 늘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어떤 흐름이고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과학이 오랜만에 이제 갭다운 양봉으로 지금 이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파라볼릭자의 이제 하향 추세 관련되는 부분이 17,900원이거든요. 장중에 17,750원. 그래서 좀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일봉의 추세 전환이 나오게 되는 어떤 흐름이 됩니다.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유증 관련되는 이제 노이즈가 발생해서 갭다운 양봉이 이제 3월 달 말에 이제 3월 26일이 그 HLB 관련해서 이제 12만 9천 원을 찍었던 때죠. 그래서 이제 계열 종목들도 같이 이제 급등을 하고 이때는 이제 유증 관련되는 노이즈가 나왔는데 바로 이제 양봉으로 몰아세우면서 이 부분을 좀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에 이제 3월 26일에 이제 고점 치면서 가격 조정이 전반적으로 이제 나올 때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1000원대가 이제 지지 흐름이 중요한데 이때 이제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일봉의 추세 전환은 이때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양봉이었던 시가 라인들 어떤 지지를 못 해주면서 4월달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1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자체가 그동안에 올렸던 추세 조정 가격입니다. 그래서 3월 26일까지 작년도에 이제 뭐올 초에 10,000원대 밑단, 작년도에 한참 주가가 좀 밑단에 있을 때는 8,000원대죠. 그래서 8,000원 구간에서 한 25,000원이면 한 3배 가까이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는 어떤 국면이죠. 예, 그래서 이 가격에서 중심 가격이 이제 가장 강한 흐름은 이제 21,000원이고, 그 다음 이제 가격이 이제 17,000원대 이제 흐름의 그 가격대가 있는데, 그 가격까지 가서 지금 거의 4주 정도 옆으로 지금 플랫형을 가면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입니다만, 거래량이 여기도 이제 동반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어떤 흐름들도 강하지 못한 흐름들을 그동안에 보시게 되면 한 1주, 2주, 3주, 4주차까지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하면서 횡보 흐름을 보였다가 자, 오늘은 이제 갭다운 양봉을 보여주면서 수급이 여기 이제 지금 분봉상으로 들어오죠. 아침에 갭다운으로 시작되었다가 지속적으로 거래가 분출되고 11시, 12시에도 계속 이제 거래가 되면서 순환매의 어떤 주도를 지금 여기가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가 가든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 글로벌이 가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서 할 때가 이제 가장 추세가 견조하고 지속적으로 오래 갈수 있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명과학에서 일단 순환매가 주도하는 흐름이 거래가 이제 동반되면서 지금 이제 추세 전환까지 해주면 가장 좋죠. 이렇게 좁아져 있는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지금 이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말은 그 방향으로 추세가 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4월달 들어서 계속 이제 이 볼린저
흐름들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다는 말은 추세가 강하지 않다는 말이고 박스권으로 들어가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양봉을 내면서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면서 밴드 확대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고, 이렇게 양봉이 나왔을 때 연속된 양봉이 이제 5월달에도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이 베이스되는 양봉을 이제 만들고, 거래도 좀 동반되면서 상단 흐름을 만들면서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의 추세 전환도 하면 상당히 좋죠. 월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전의 고가를 일단은 이제 넘겨놨습니다. 3월 달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좀 지지가 안 됐던, 그래서 21,000원대가 중요했던 부분인데, 생명과학은 이제 이 부분도 지지가 안 됐고, 상대적으로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3만 원대 라인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보이면서 42,000원대까지 이제 3월 21일에, 여기는 고점이 이제 3월 21일에 지금 단기 고점을 내고 가격 조정을 좀 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주었죠. 그러니까 그 생명과학이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 쪽에서 이제 제약이 영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독점적인 어떤 이제 판매 부여를 하면서 제약도 이제 그동안에 부진했던 부분들을 월봉상의 고가를 넘어갔고, 그래서 제약의 가격에서는 이 35,000원대가 이제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에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늘려가면 좀 탄력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강보합권 정도의 갭, 여기도 보면 갭다운 양봉이 지금 나오면서 장중에 35,250원, 그러니까 35,000원대 지지를 바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35,000원대를 강하게 이렇게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장중에 이제 윗꼬리 영역으로 나온 게 36,500원, 36,000원대, 3만 뭐 5,950원. 결국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거래량 동반해서 넘어가게 되면 3월 21일에 나왔던 42,000원대 이 구간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도. 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프라인에서는 포스트 리보세라인 관련해서 가장 이제 그룹 내에서는 이제 R&D 가치의 어떤 발전 스테이지가 높은 상단에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테라피틱스가 하고 있는 교모세포종의 OKN007 관련되는 이제 기전 자체가 2019년도에 이제 노벨 그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그 암의 발생에서 이제 하이폭시아 관련되는 이 저산소 관련되는 부분으로 연계되는 게이 히프 1알파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요게 이제 저산소,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이제 분열을 많이 하다 보면, 암에 이제 개체 수가 늘어나다 보면 안쪽에 이제 저산소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몸에도 보면 이제 항상 36.5도를 우리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요 이제 저산소 체온도 떨어지면서 이제 저산소 형태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이프 원 알파라고 하는 이제 유전 관련되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 이제 핵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배제프 관련되는 이런 이제 유전자, 배제프 말고도 여러 이제 기전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제프라고 하는 게 이제 신생혈관 억제제잖아요. 신생혈관을 만드는 암이 이제 전이라든지 성장을 더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이걸 이제 타켓으로 하는 게 이제 리보세라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앞 단계에 있는 그이 하이폭시아를 만드는 저산소 관련되는 부분을 다루는 게 이제 히프원아파인데, 여기 관련되어서 이제 교모세포종에 타켓을 하기 때문에 이 향후에 이제 이 기전들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퍼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는 이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갈수 있는 게 HLB 테라피틱스의 기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닌가의 어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계통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될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허가 이후에 시너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포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테라피틱스의 항암 라인의 어떤 파이프라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구 관련해서 이제
신경이나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들도 올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안구건조증으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높았던 2018년도의 고가도 장기적으로는 좀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테라피딕스는 좀 이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승인 이후에 이제 테라피딕스의 어떤 관점들은 상당히 뭐 중장기적으로도 기대가 될수 있고 이 바닥 가격에서 여기는 이제 한 5배, 6배 정도 가까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 끝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테라피딕스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이 AICR 관련된 하케 모멘텀이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에 가격 조정하고 계속 이제 좀 부진한 이제 플랫형으로 가고 있는데 13,000원과 15,000원대에 대한 어떤 회복들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오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고 그 부분이 나오면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올 이제 구간들이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진양곤 회장의 이제 시비 인수로 통해서 주식 전환으로 최대 주주의 어떤 지분율 확장이라고 하는 말은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7,000원 밑단으로 좀 내려가서 오늘도 뭐 갭다운 양봉 밑꼬리 볼린저 밴드 하단 가격까지 지금 내려갔던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이제 글로벌 입장이니까 7,000원대 회복을 통해서 8,000원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추세 전환이 다시 일봉상으로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살펴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순환매 입장에서는 생명과학과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는 HLB,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요렇게 되면서 이제 확산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 종목에 있는 이 바이오스텝이라든지 이노베이션이라든지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한다기보다 파생적으로 좀 움직이는 어떤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있는 HLB, 오늘은 뭐 생명과학, 그 다음에 제약, 테라피틱스, 이 종목의 흐름들을 계속 살피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어떤 구간인 만큼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